쩝쩝. 아, 방송이 노자 다시 할게요. 아, 지금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부담스러웠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방송인 오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운영하셨고. 네. 카페는 제가 2019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5월에 오픈을 했고요. 그 전에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21개월 정도 됐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작년 3월부터 바로 적자가 났어요. 그 전에는 되게 잘 운영도 되고 단골도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적자가 한 1년 가까이 이어졌는데도 저는 애정이 너무 커서 계속 지키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렵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네. 그 카페라는 공간이 장사를 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저도 그렇고 많이 찾아주시는 분들한테도 좀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한땀 정말 작은 인테리어부터 뭐 컵, 그릇, 뭐 여러 가지 장식품 이런 것들을 직접 발품 팔아서 골랐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없애드리는 게 그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알게 모르게 저한테도 그렇고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공간이 되게 소중하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정리하는데도 밖에서 이제 단골 손님들이 막 들어오셔서 그 작은 뭐 컵이나 장식품 같은 거 이 공간을 기억할 수 있게 가져가고 싶다, 사고 싶다 막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SNS 통해서도 같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되면서도 더 같이 아쉽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공간이 서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도 하고 커피 마시면서 에너지도 만드는 그런 공간은 기회가 된다면 네, 또 한번 좋은 곳에서 마련해 보고 싶어요. 아, 네, 보셨어요? 상황 설명. 그러니까 카페도 정리하고, 정리하는데 좀 이렇게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쏟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힐링이 좀 필요한 상태였는데, 지인분들이 마침 또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꼈어요. 그곳이 강원도 인제였는데 마침 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갖고 되게 신나가지고 네,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썰매도 타고 빙판 위에서 스케이팅도 하고 뭐 자작나무 숲에서 약간 힐링도 하고 마스크도 잘 끼고 네, 그렇게 놀다 왔더니 좀 마음이 정화되고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아쉬움도 털어내고. 팬분들이 네. 로맨스 영화 같다. 아, 진짜요? 연애에 대해서는 좀 뭐. 아, 연애는 잊어버린 지가 되게 오래고 생각이 안 나요. 안 나고, 올해는 정말 작년에도 그랬고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좀 일 쪽에 치중을 할 것 같아요. 네. 아, 네. 특별히 좋아하는 거는 양돼갈이랑 양념 돼지갈비. 특히 숯불에 구워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그 약간 초딩 입맛이라서 양념이 막 된 걸 좋아해요. 간장 양념 아니면 매운 양념. 그냥 입이 또 뭐 미식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소고기를 뭐 구워 먹는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달고 짜고 매운 고기면 다 좋습니다. 채소는 거의 못 먹어요. 네,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피자 같은 것도 뭐 양상추나 뭐 양파 같은 거 피망 이런 것도 다 빼고 먹을 정도로 좀 기호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채식을 많이 해야 몸에 좋다고 하니까 좀 억지로라도 먹으려고 얇은 채소, 작은 채소, 베이비 채소 이런 거부터 그렇죠. 그리고 드레싱을 맛있게 해서 그렇게 먹으면은 조금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채식을 늘려야 하지 않나. 네. 뭐 KBS 아나운서 시절 때부터 저희들은 회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다들 이제 고기 메뉴를 많이 저랑 가면은 식당도 고를 때 고기로 고르고 예 그리고 6시 내 고향 할 때 저희가 이제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생방을 했거든요. 그때도 식상이 다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늘 아 정연이 먼저 먹이라고 고기는 정연이 먼저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알아요. 예. 아 사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부른 적은 없는데 저도 되게 당황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30대 중반 후반 지나가면서 건강도 신경 쓰고 그때 또 건강 검진을 했는데 지방이 표준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기에만 좋으면 안 되겠다. 그냥 진짜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밸런스를 조절을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좀 조심을 했는데요. 특별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냥 다 노력하는 만큼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매일 보고 체크를 하면서 뭐 팔이 쪘다 그러면은 팔 쪽에 좀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고 배가 쪘다 그러면은 배 복근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고 그리고 식단은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밥 양을 많이 줄이고 뭐 고기는 단백질은 당연히 섭취하고 그리고 채식을 조금 늘리려고 노력했고 근데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네. 힘들고 먹고 싶은 거는 먹고 살자 주의여서 지금도 사실 다시 살짝은 아니고 거의 그때 몸무게는 거의 그때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 아나운서 때도 그렇고 프리랜서 하고 나서도 예전에는 생방송을 명절 때 매일 했어요. 프리랜서 때도 스케줄이 생기면 뭐 가족들을 못 만나고 하니까 사실 설날이라고 해도 특별한 건 없는데요. 이번에는 좀 결심한 게 그동안 좀 살면서 감사했던 분들한테 전화로라도 아니 문자로라도 꼭 새해 인사 진심 어리게 좀 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뉴스원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지난 2020년은 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기억들은 뒤로 하고 새로 좀 희망을 갖고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그런 마음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진짜 좋은 일들, 희망찬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할 걸로 저도 믿고요. 그렇게 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